식품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첨단 기술을 통한 식품 산업 성장. 먼저 푸드테크 산업 확산을 위해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K-푸드테크 글로벌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면, 배 등 수출 유망 상품을 K-브랜드로 육성하고 저온물류 유통체계 합축 및 신규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농식품 수출을 2022년 88.2억 불에서 2027년까지 150억 불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식 관련 매수, 관광,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3.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먼저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주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장류 소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장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5.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 식품 및 외식 기업에게 인력, 원재료, 자금 등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미래 유망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27년까지 1,100조 원 규모로 식품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